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메추리알 과일 샐러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요네즈 소스 한 가지 해볼 건데요. 소스는 딱 준비해 놓으시고, 소스는 좀 양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메추리알이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메추리알 과일 샐러드 준비했어요. 시간 없어서 썰어놨어요. 방울토마토 200g이에요. 메추리알 200g, 방울토마토 200g. 그다음에 있어서 복숭아 1개.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오래돼갖고 물르려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과 넣으셔도 되고 바나나 넣으셔도 되고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스 만들어 볼게요. 마요네즈 한 5개 써볼게요. 수북하게. 수북하게. 여러분, 마늘을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가 좋습니다. 마늘, 국내산 마늘은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다 뭐 넣어주셔야 되냐면요. 소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해주세요. 이제 간을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다 싱겁잖아요. 메추리알도. 심심하면 맛없어요. 어느 정도 간이 돼야지. 후추. 일식초. 항상 실온에 그냥 비추게 해두시면 됩니다. 다시마 넣고 10초 물에 담궈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맛 보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기호대로. 저는 일단 하나만 해보려고요. 황쌤이요, 지금 건강에 조금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건강식만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꿀을 넣겠어요. 설탕 조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대신 저는 꿀 넣을게요. 꿀 맛보고 할게요. 일단 하나 넣고. 이렇게 하셔서 맛을 보세요. 누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그냥 듬뿍듬뿍 처음부터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간을 보셔야 맛있는 요리가 돼요. 이렇게 간을 보세요. 드셔보시고, 이게 살짝은 간간해야 되고, 살짝 달콤해야 되고, 지금 마늘 때문에 풍미 장렬이에요. 그래도 저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거예요. 청정원에서 나오는 건데, 바질 오일이에요. 그냥 이거 샐러드 다 끝나고 이렇게 하나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거 한 봉지만 넣을 거예요. 이거 몇 그램인가? 3g이에요, 3g.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고, 굉장히 간편해서 좋아요. 이렇게 자르시고, 하나만 넣을게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바질을 향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만 그냥 빵 찍어 드셔도 좋고요. 쉐키쉐키. 세상에. 바지 들어갔더니 맛이 확 틀려지네. 이렇게 해갖고 먹일라 그랬어요. 근데 째려보고 있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세상에. 이거 넣기 전에 먹여줬어야 되는데. 이래서 늘 연구해야 돼요. 오늘 제가 넣을까 말까 연구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더니, 와우. 맛있지? 그 마요네즈의 느끼한 맛이 사라지고 바질 향이 세상에 어떻게 나면서 돼? 요거 별미네요. 좋네요. 저는요, 조금 새콤했으면 좋겠어서 식초 조금 더 넣을 거고요. 꿀도 하나만 더 넣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주세요. 저는 후추도 조금 더 넣을 거고요. 소금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할 때마다 한식은 양이 다름으로.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 이제 꿀 대신 여러분들은 설탕 좋은 거 쓰세요. 원당 쓰셔도 되고, 스테비아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바질 오일 없으시면 뭘 넣을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죄송해서 제가 정보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청정원에서 나온 바질 오일인데 이게 은근히 비싸요. 이거 몇 개 들었어요? 이거 몇 개 들었나 봐주세요. 알려드려야 되니까. 33개예요. 33개 들었다 그러네요. 메추리알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썰어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과일은 계절 과일 하시면 됩니다. 복숭아도 넣어주시고 이럴 때 견과류도 좀 드세요. 저는 항상 있으니까 크림베리하고 이제 끝났어요. 소스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저는 한 3스푼 넣어볼게요. 맛있겠다. 끝났어요. 초간단이죠. 이래가지고요 저는 세팅할 때 시리얼을 위에다 얹을 거예요. 있는 걸로 다 활용하세요. 시리얼도 먹을 때는 막 열심히 먹어도 안 먹잖아요. 저희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써버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시작할 때 첫 느낌이 바삭바삭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간을 보시고 간이 맞아야 됩니다. 과일은 괜찮지만 메추리알 때문에 그냥 완전히 삼삼이에요. 한 스푼 더 할래. 이런 식으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세팅할게요. 네,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